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경일 어린이집에서 나눔 마켓 수익금 60만 원을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경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 사고 파는 나눔 마켓을 진행했으며 수입금에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합쳐 이번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숙 원장은 나눔 마켓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알려주고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나눔 문화를 몸소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월드프렌즈가 장군면 생활치료센터에 홍삼과 영양제 핫팩 등으로 구성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월드프렌즈는 구호개발 비정부기구로 가난과 질병, 굶주림 등 위험에 노출된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상원 월드프렌즈 대전충청지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금산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화재로 집이 전소돼 피해를 입은 동료 공무원에게 성금 1,4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금산군 직원과 금산군 공무원 노동조합원 총 430여 명이 자율적으로 봉급의 1%를 모금해 마련됐습니다. 김성근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모금에 함께해 주신 금산군 공무원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박범수입니다.